네,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네, 제 3과목이죠. 재배학하고, 네, 원예 작물학. 15년도에 1차 시험에 대한 문제, 제 프리시합 하겠습니다. 51번. 자, 용도. 일단 시험 프리 들어가기 전에 재배학하고, 이제 원예 작물학. 굉장히 범위도 넓고 생소합니다. 예. 시험 문제, 뭐, 다양하게, 많은 문제들이 이제 기출이 되고 있어요. 예, 겹치지도 않, 물론 이제 겹치는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예, 여러 가지 범위, 굉장히 넓은 범위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특히 용어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상법하고 농업재해 법령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제 용어. 용어에 대한 집중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해지시기 바래요. 예, 이 용어에 대해서는. 예. 아, 용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51번 문제에 대해서. 공예작물, 뭐 주영작물, 녹비작물. 아, 쉽지 않습니다. 예, 사료작물을 좀 이해하겠죠. 예, 사료에 쓰이는 거, 용도가. 예, 녹비, 비료예요, 비료. 예. 공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예가 이제 공업 관련된 거예요, 공업. 공업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예. 옳지 않은 건 이제 주영작물인 거죠. 예. 주영작물은 뭐냐면, 이제 벼처럼 포기를 이루어서 이제 성장하는 작물을 갖다 주영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도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3번. 네. 토양. 토양에 대한 특성에 대한 아주 간단한 물음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뭐 아시죠? 예. 물리적, 보수성. 얼마나 물을 잘 갖고 있는지, 통기, 산소가, 기체가 얼마나 통할 수 있는지, 예, 배수,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예, 흙에 대해서. 환원은 뭐예요? 화학적인 내용이에요. 예, 산화되는 걸 갖다가 다시 돌이킨다라는 내용인 거죠. 환원성. 화학적인 내용이에요. 답은 2번. 네. 53번 넘어갈게요. 입단. 토양에 있어서 입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단. 입단이라는 얘기는. 어디 구단에 입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입단. 토양의 입단화라고 하는 건 식물, 작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토양의 구조라는 거예요. 때알 구조라고 해가지고, 예, 약간의 그 입자들이 이렇게 형성이, 같이 묶여가지고 형성이 돼 있는, 예, 이런 걸 갖다 입단 구조라고 해요. 잘 뭉쳐져 있는 거죠. 예, 통기성도 좋고 배수성도 좋고, 예, 그래서 굉장히 입단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죠. 농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입단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작물들이 잘못 자라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떨 때잘 파괴가 될까라고 봤을 때 경운쇠토. 이 경운쇠토, 경운기 아시죠? 예, 땅을 좀 가는 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입단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뭉쳐져 있는 걸 갖다가 쇠토, 흙을 갖다 부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하게 되면 이게 다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게. 입단이. 그리고 비, 뭐, 바람, 뭐 이런 거 많이 불고. 뭐, 얼다가 녹았다가 얼다가 녹았다 이런 게 반복이 된다던가 이러면은 이 입단이 파괴가 됩니다. 예.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유기물 두과 콩과작물을 재배를 하고 토양을 좀 피복을 해서 피복한다는 건 덮는다는 거죠. 예, 덮어가지고 이 비나 뭐 어는 거 바람 이런 거에 좀 강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 입단 요인 뭐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 용어입니다.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54번 갈게요. 토양 수분. 토양은 작물 재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땅이 제일 좋아야지 작물이 잘 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땅에서는 도대체 수분 어떻게 좀 재배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이것도 결국에는 용어의 문제예요. 용어. 결합수가 뭐냐, 수분 포텐셜이 뭐냐, 중독수는 뭐, 이런 용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이 용어에 친숙을 하셔야 돼요. 친숙하셔야 돼요. 예. 하나씩 좀 볼게요. 결합수는
결합선은 광물 자체, 흙 자체에 알갱이 안에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요. 물이 이용할 수가 없죠. 당연히 맞죠. 다 맞아요. 수분 포텐셜. 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수분 포텐셜이. 그 설명하기 좀 사실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잠재한 수분의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낮은 곳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낮은 곳은 어디가 되겠죠? 토양이 되겠죠? 식물이 되겠죠? 그리고 기상 쪽. 예. 이렇게 되겠죠.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 포텐셜. 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중력수 뭘까요? 중력수. 중력. 중력에 의해서 흙이 있으면, 여기 이제 물이 있으면, 물이 중력에 의해서 그대로 흘러내리는 거. 이걸 중력수라고 해요. 근데 pH 7이다. pH 7은 결합수를 얘기를 해요. 이 pF 7이라는 건, pF라는 건 물을 이제 그 보수력이라고 하죠. 가지려는 힘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가진 힘이 세서 그 토양으로부터 물을, 수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뜻해요. pF7은 결합수를 뜻하는 거고, 중력수는 4 내외 이렇게 되겠죠. 2에서 4뭐 이렇게 되겠죠. 예, 중력수. 네. 토양 수분 장력. 예. 수분 흡착 유지하려는 힘. 예. 토양 수분 장력. 이것도 용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55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또 용어에 대한 문제예요. 아, 용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하시면서도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풀으심에도 예, 용어 예, 친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온도죠. 예, 식물이 생육이 가능한 온도. 가능한. 적온이냐, 유효 온도냐, 이걸 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네. 유효 온도예요, 답은. 예. 그럼 생육 적온은 뭘까요? 단순하게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예요, 그냥. 잘 자라. 몇 도가 잘 자라냐. 얘는 몇 도가 잘 자라냐? 얘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느냐? 가능성 여부를 갖다 따지는 거죠. 유효 온도가 맞아요. 유효 온도, 유효 온도. 그럼 두 번째, 배추, 양배추, 상추는 온도에 관련돼서는 호온성이냐, 호냉성이냐? 얘는 배추, 양배추, 상추 쪽은 호냉성이에요. 예, 추운 데서도 예, 잘 자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배추, 상추 종자는 저온에 가면 화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꽃눈이 나온다는 거죠, 꽃눈이. 네. 그래서 답은 2번. 네. 배추는 저온에 가뭄하고 상추는 고온에 가뭄. 예, 네, 그 차이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56번 넘어갈게요. 일장 조건 중요합니다. 각 작물별로 어떨 때 꽃이 피느냐. 이런 거죠. 예, 개화, 꽃이 핀다는 거. 예. 밤이 길어져야 꽃이 피는 작물이 있고, 밤이 짧아져야 꽃이 피는 작물이 있어요. 예. 근데 그도 이도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 이제 중성식물이라고 합니다. 밤의 길이에 상관없이 꽃이 피는 예, 고추 같은 거. 예, 고추 같은 거,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국화나, 이제 딸기나 이런 것들은 딱 보시면 추울 때 이제 뭔가 꽃이 피고 그러죠. 국화도 가을에, 딸기도 가을철에, 추운 겨울에 해가지고 봄에 수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화나 딸기는 단일 식물이라고 해요. 단일 식물.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감흥을 해서 개화를 합니다. 근데 상추는 어때요? 여름에 밤이 길때 장애식물인 거죠. 장애식물, 장애식물.
밤의 길이 가지고 합니다. 밤의 길이 가지고 밤의 길이 예. 인지를 하시고 예. 57번도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57번. 이거 지금 몇 번 나왔죠? 추납. 버널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 식물의 종자가 발화한 후에 종자가 이제 싹이 텄죠. 예. 성장점이 발효했을 때. 요 때나 이후에 어쨌든 일정 기간에 저온을 거치면, 예, 저온. 온도를 좀 낮추는 조건. 예, 저온을 거치면 꽃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 추나라고 해요. 버널리제이션. 영어로는 그렇죠. 추나. 예. 그럼 나머지, 뭐, 휴지, 경화, 좌지, 뭐, 이런 것도 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네. 휴지, 말 그대로 뭔가 쉬는 거예요. 증식이 안 되고. 증식이 어떤 조건 하에 증식이 안 되고 정지해 있는 걸 갖다 휴지 상태라고 해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이 경화. 예, 네, 경화. 뭔가 그 온도, 내동성이나 어떤 내염성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저온, 뭐, 고온,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건조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예 좋게 하는 내한성, 내동성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걸 갖다가 경화라고 합니다. 경화라는 작업. 네. 좌지. 이건 맥류. 맥류 쪽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원래 이제 그 맥류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예 이제 그 봄에 수확을 하는 이제 작물인데, 이거 좀 늦게 파종을 하는 경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삐쩍 마르고, 나중에 결국에 이제 고사를 하게 되죠. 그걸 갖다 좌지라고 합니다. 좌지. 휴지, 경화, 좌지, 추나, 예, 용어에 대한 문제, 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번. 이것도 용어에 대한 문제예요. 용어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조생재배가 뭔지, 만생재배가 뭔지, 만기재배가 뭔지, 조기재배가 뭔지 약간 다들 비슷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생종을 일찍 파종하는 거예요. 조생종을 일찍 파종한다. 조기재배예요, 조기재배. 조생종을, 예, 조생종을 일찍. 그 조기재배라고 하고, 조실재배는 약간 틀립니다. 나중에 시험에서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만생종을 좀 일찍 하는 걸. 만생종을 갖다가, 그, 일찍 파종을 해요. 그런 걸 갖다 조식 재배라고 하는 거예요. 조식 재배. 근데 어떨 때 조기 재배를 하고 어떤 때 조식 재배를 할까요? 조식 재배는 이 만생종을 일찍 파종을 하게 되면 생장 일수가 이제 길어지면서 수확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조식 재배를 하는 거고. 이 조기 재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병충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수확을 하기 위해서. 빨리 수확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조생종을 일찍 파견, 조식재배인 거죠. 예, 조기재배인 거죠, 조기재배. 만식재배, 만기재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같은 말로 써요. 예, 늦게 하는 거. 네. 현재의 늦는 재배형, 이걸 만기재배, 만식재배, 같은 내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될 수 있는 거예요. 59번. 추목 번식. 번식 방법 중에서 이제 씨앗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물 갖다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개의 나물을 뭐 여러 개의 나무로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내용이. 용어 자체가. 손치법,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가지를 꺾어서 땅에 묻는 거. 손치법. 당목치법. 가지를 이렇게 누여가지고 땅에 묻으면 여기서 하나씩
뿌리를 내리겠죠. 예, 요게 당 먹칫법. 네. 성토법. 성토 땅을 갖다가 더 덮어요. 줄기 부분을. 원래 이렇게 뿌리가 있었던 걸 갖다가 줄기 부분을 덮어요. 여기서 뿌리가 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개체가 되는 거죠. 하나였던 작물이 세 개가 될수 있는 거죠. 성토법이에요. 네. 고치법. 선치법하고 약간 틀리죠? 고치법. 고, 높을 코예요. 높이 있는 거. 높이 있어서 휘묻을 수가 없어요. 밑으로는 안 돼요. 여기에서 흙을 갖다가 이렇게 싸매면 여기서 밝은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이걸 갖다가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고치법. 네. 휘묻는 거 아까 선치법이라고 했죠? 네, 답은 1번. 네. 60번 갈게요. 경종적 방제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경종적. 약간 그 친환경적이고 농약 같은 거 쓰지 않는 건 방제를 얘기하죠. 그리고 약간 예방적인 거, 직접적으로 뭔가를 발생을 했을 때 농약을 뿌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좀 친환경적이고 이런 걸 갖다 이제 경종적 방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인 건 아니죠. 뭔가 예방적이고 이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이제 농약이에요, 농약. 예, 농약. 농약 썼을 때. 예. 윤작. 윤작과 무병 종묘 재배. 윤작은 말 그대로 한번 뭐 1년씩, 2년씩 건너뛰어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병충해도 많이 줄어들게 돼요. 토양 관리로 인해서 병충해를 갖다 방지하는 방법. 다 경종적 방제에 속합니다. 그건 친환경적이고 농약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병이 발생한 후에도 효과적인 방제 기술은 뭐 농약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방제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토양 관리도 하고, 친환적이기도 하면서, 무병, 병이 없는 종묘로 재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걸 경종적 재배라고 하는 거죠. 예. 해충. 61번, 해충.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해충 관련된 내용, 병해충. 아, 굉장히 너무나도 다양하고, 외울 것도 너무나도 많아서, 실제로, 사실 제가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거는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추기는 쉽지는 않다. 예, 너무너무 많은 병충해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문제가 나와서 맞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답은 1번이에요. 사과혹, 진딧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충은. 다 내용이 있지만 한 번쯤 훑고 지나가는 정도만 하셔도 네,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62번, 일소현상. 네, 들어갈게요. 지금 담보 해주죠? 처음에는 2015년도만 해도 담보를 안 했어요. 네. 특약으로 있었죠. 지금 기본으로 일소 가는 거예요. 일소현상 말 그대로 햇빛에 데이는 거죠. 특히 여름철 굉장하게 뭐 7, 8월 달 온도가 높고 햇빛이 따가우면 특히 사과재배 시에 그렇게 누렇게 변성되는 일소현상이 발생이 돼요. 재작년에도 많이 더웠을 때는 네,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일소현상이라는 게꼭 여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햇볕에 데이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도 예, 겨울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겨울에도. 겨울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사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는다는 건 틀린 얘기인 거죠. 빛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광막을 갖다 설치하는 것도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계심형, 뭐 배상형, 나무의 그 수형을 말하는 거예요. 수형.
예. 배상형, 뭐, 배 모양이겠죠? 계심형. 비슷합니다. 이거랑 비슷한데, 아,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더 발생하진 않아요. 예, 이게 더 발생을 하지. 예. 이 소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동양보다는 서양이 더, 예. 왜 그러냐면, 아침 햇볕보다는 오후의 햇볕이 더 뜨겁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동양보다는 서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동양이 더 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62번 넘어갈게요. 아, 62번 했으니까 63번 넘어갈게요. 63번. 예. 벼 재배 시 풍수해. 풍수해는 뭐예요? 바람. 바람과 비, 풍수해. 네,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벼가 풍수해가 오면 뭐 도복도 되고 뭐 썩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지 않은 것. 미식재배는 뭐예요? 벼를 이렇게 심는 거? 아니면 벼를 이렇게 심는 거. 어떤 거가 더 도복에 강할까요? 이거는 영양 경합이 일어난다고 하죠. 이게 좁게 하게 되면. 그러면 영양을 제대로 벼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의해서 쉽게 도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경감대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벼는 도복이 잘 되는 품종이 있고, 도복에 강한 품종이 있고 그래요. 강한 품종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여러 가지 병균들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살균제도 당연히 살펴야 되고, 예. 뭐 배수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배수는 시켜야겠죠. 예. 그렇게 경감 대책. 아무래도 손해평가사 시험이다 보니까 재배학 원의 작물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아까 뭐 서리도 좀 나오고, 뭐 우박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바람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64번. 아, 또 나왔네요. 예. 동해, 상해. 서리 피해라고 하죠. 예, 동해는 어는 거. 예. 냉해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어는 건 아니에요. 이거랑 좀 틀립니다. 추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상해는 말 그대로 서리에, 서리입니다, 서리.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일단, 3번. 입눈이 더 강해요. 꽃눈, 이제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꽃눈, 나무가 이제 꽃눈도 피고, 입눈도 피고 하는데, 사실 추위에 강한 건 입눈 쪽이 더 강합니다, 입눈 쪽이. 꽃눈보다는.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핵과류, 복숭아 쪽에서, 복숭아, 자두 이런 데에서 이제 늦서리 피해가 좀 있고요. 예. 배나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배나무 쪽에서 상해 때문에, 예, 늦서리 때문에 피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예. 배나무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서리가 났다는 건 어떨 때 이제 많이 나냐면, 이제 밤에 바람이 없고, 온도가 이제 확 내려가고, 거의 영하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서리 피해가 많이 와요. 온도와 바람 때문에 서리가 많이 오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람을 영향을 해주고요. 그리고 태워서 온도를 높여주고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요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서리 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예.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넘어갈게요. 65번. 65번 들어가겠습니다. 벼 담수 표면 산파죠. 물이 담겨져 있는 논의 표면에다가 흩뿌림.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하나씩 뿌리는 게 아니고 흩뿌림 한다는 거. 네. 그럴 때 이제 도복에 관해서 어떤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도복이 건강된다?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막 뿌리는 것보다는 그런 뿌리 내리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예양을 해준다면 뿌리 내림이 잘 돼가지고 도복이 잘안 되겠죠. 예, 근데 흩뿌림은 도복이 더 능가돼요. 그래서 이건 옷이 하는 도복 경감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이걸 살펴보면 도복이 경험이 되죠. 당연히. 예, 도복. 벼에 있어서는 도복이 되면은 수확량도 굉장히 줄기 때문에 도복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복 경감제도 뿌리고 흩뿌림이 아니고 예, 이런 줄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하고요. 골뿌림 하고. 네. 이게 다 틀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건 맞는 내용이고 질소 비료는 영양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키가 커져서 오히려 도박이 더 약해집니다. 네. 질소 비료는 해당해. 이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질소 비료는 당연히 도박에 취약하다. 이 내용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파종 직후에 낙수를 강하게 해주면. 낙수. 물 빼는 거죠? 물 빼는 거. 예. 파종 이후에 물을 빼면 뿌리가 잘못 내려요. 뿌리가. 낙수를 어느 정도 계속 해줘야지 뿌리가 잘 내려서 도복에 잘 견디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복에 대한 내용은 벼 하면 도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떨 때 벼가 도복이 되고 도복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재배하기에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우박 또 재에 나왔어요. 재에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사과, 배, 이 과실 작물에 있어서는 이 우박 피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박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박이 오고 그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나오며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전국적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예. 우박 뭐 7, 8월에 그렇지 않아요. 우박은 사실 봄에 좀 많이 오죠. 봄에 뭐 4월달에 오는 경우도 있고 5월달 이럴 때, 뭐 6월달에도 좀 오죠. 예. 7, 8월에는 뭐 강우, 비가 많이 오는 거지 날씨가 더워서 우박이 오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1번 과일에 타박상 있을 수 있고요. 예. 단시간 내에 오죠. 막 장마처럼 막 일주일 내내 우박이 오는 건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 오는 거죠. 피해 지역은 당연히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우박이 온다 없습니다. 아주 국지적인 경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는 안 오고 이 동네만 오고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국지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물 씌워가지고 피해를 경감시킬 수가 있죠. 네. 자, 또 67번 무병주 생산. 병이 없는 거죠? 병이 없는 거. 예. 병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종자 번식을 하면 종자를 보관하고 뿌리고 하는 데 있어서 병이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가수정, 타가수정 다 마찬가지죠. 예, 자기 곳에서 암수수술을 갖다 수정하는 거, 아니면 타가, 벌이 와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이제 수정하는 방법. 그로 인해서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직 배양을 하는 거, 무균적인 상태에서 조직 배양을 한다는 건 무병주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4번 답이요. 과체류, 과일 쪽이죠. 결실을 조정하는 방법, 뭐 오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자, 결실을 조절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실을 조절한다는 방법 자체는 과일의 어떠한 그 품질적인, 상품적인 어떤 가치를 갖다 높여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수량은 좀 적겠죠. 예,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적과 적화. 적과가 뭘까요, 적과? 과일이 한 나무에 이제 많이 달려있는 걸 갖다가 일부러 좀 따주면서 영양 경합이 일어나지 않고 달려있는 과실에 영양이 충분히 가도록 하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상품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적화. 적화도 마찬가지예요. 적화는 꽃이 결국에는 이제 과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꽃을 일부 따준다고 한다면 품질이, 과일의 품질이, 상품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인공수분, 이것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죠. 과일의 양을. 인공수정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공수분을 직접적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착과가 잘 돼서 수확률이 더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적과 적화 인공수분은 과체로 결실, 그 수량에 대해서 조절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9번 넘어갈게요. 호르몬 에틸렌이죠, 에틸렌. 실제로 과일나무에 에틸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숙성,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예. 이 에틸렌에서는 뭐 나중에 지베를린이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옥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호르몬제예요. 호르몬제. 예, 어떻게 하면은 과일을 갖다가 상품성이 좋게 만들고 아니면 양을 늘리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숙성 노화된 호르몬인데 숙성 호르몬 맞아요. 무색무취, 가스 형태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에테폰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거, 예, 맞습니다. 이게 에틸렌 호르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숙제를 분명히 하시면 나중에 요 내용을 갖다 읽어보시면, 예. 오히려 AGV라는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에틸렌이 발생이 떨어져요. 에틸렌도 너무 많이 쓰면은 노화가 촉진되면 안 되죠. 숙성 촉진이 되면은 무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AVG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에틸렌의 발생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리얼은 아닌 거죠. 답은 네, 3번이 되는 거죠. 호흡 비급등형. 호흡 급등형, 비급등형. 과일도 숨을 쉽니다.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예. 포도가 그래요. 포도가. 딸기. 포도. 비급등형. 포도가 호흡을 하지 않는 거죠. 사과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합니다. 자두, 복숭아 다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해가지고 호흡이 굉장히 높아져요. 과일이 많이 익으면 익을수록. 근데 포도? 뭐 오이, 뭐 딸기,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호흡이 급등되지가 않아요. 감귤도 포함이 되죠. 귤도. 예. 71번 갈게요. pH가 가장 낮은 건 어떤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블루베리 낮을 때 정말 잘 자라요. 폐하가 7 정도 되면 중성이잖아요, 중성. 근데 막 4 이런 데도 블루베리는 잘 자랍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죠, 농가에서. 예. 나머지들은 일반적으로 6에서 7 사이, 7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자라게 되죠. 적합하게. 72번 갈게요. 초생법이 뭘까요? 초생법.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고요. 여기다 풀을 키웁니다. 풀을. 이게 초생법이에요. 초생법. 풀을 키우는 게. 풀을 키우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아닌 것은 당연히 단점이겠죠. 단점이. 아무래도 여기다가 풀을 키우면
풀, 뭐, 목차라고 하죠. 목초. 아니면은 옥비, 비료 용도로 사용되는 작물. 이런 거를 키우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 풀하고 이 나무하고 양분 경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게. 하지만 이런 풀들이 이제 지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양분 유실을 갖다 침식도 안 되게 되죠. 예. 비바람에 의해서 땅이 이제 쓸려 나가는 걸 갖다가 도움을 주는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잎단화. 아까 콩과작물을 갖다가 심으면 잎단화가 촉진된다고 그랬죠. 예. 잎단화에도 좋고요. 예. 그게 초생법입니다. 실제로 손해평가사를 일을 나가시면 과수원에 이런 풀들을 갖다 많이 심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절화. 말 그대로 꽃, 장미, 뭐 국화 이런 거 꺾어가지고 이제 유리병에 놔두죠. 뭐 얼마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예. 장미가 있고 물에다가 해놓으면. 증발량이 더 많아요. 수분이. 얘가 흡수하는 양보다 이 증발량이 많아서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흡수량을 높이면은 수면 연장이 되겠죠. 이 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력을 높이면. 그러려면은 병균, 세균,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얘네들은 물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산성물에 침질, 식초, 뭐 식초를 많이 탄다 얘기 들으셨죠? 예. 산성물에 침질을 하면은 흡수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여탕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균을 갖다 없앤 얘기를 합니다. 에틸렌은 뭐예요? 에틸렌. 에틸렌은 노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노화, 성숙. 이 꽃이 더 노화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된다고 그러면 더 마르기가 쉽겠죠? 그래서 에틸렌 연면살표는 도움이 안 된다. 연장할 때는. 예, 그 내용인 거죠. 74번. 시설 재배에서 연질. 연질은 뭐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PE 이런 것들. 폴리에틸렌. PE죠. 예. 에틸렌, 아세트산, 에틸렌, 아세트산, 필름. 이런 거다 연질에 속합니다. 폴리에스테르. 이런 것들은 경질에 속해요. 경질. 마찬가지죠. 이것도 경질에 속하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이제 온도가 유지가 돼서 좋지만 여름에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는 어떻게 시설 재배에 온도를 좀 떨어뜨리느냐. 그래서 사용되는 기와 냉방법이 있는데, 예, 여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패드. 물에다가, 패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이제 깔아놓는 거죠. 예, 패드 방식. 팬앤 패드. 팬, 바람도 불어주면서 물을 갖다가 패드에다가 적셔주면 기화율로 인해서 냉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방법. 그리고 바람도 뿌리고 여기다가 폭 안개죠, 안개. 안개처럼 물을 쌓아주면 온도가 내려가고. 포그와 미스트하고 비슷하긴 한데 입자가 미스트가 좀더 굵죠? 팬앤미스트. 분무 방식. 바람 불고 분무하는 방식. 더, 이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건 없어요. 예. 답은 4번이죠. 예. 여기까지 재배학과 원예작물에 대한 25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6년도 제2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